예, 오늘은 곽영훈 부장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. 새로운 종목 발굴할 텐데요. 이렇게 요즘 시장 분위기를 잘탈수 있는 종목이 대형 우량주가 아닌가 싶어요. 또 그거에 특화된 분이신데, 부장님, 오늘도 좀 묵직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? 네, 이제 묵직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. 어떤 왜냐하면은 종목? 예.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. 근데 제가 지난 뭐한 3, 4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이익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은 좀 진행을 하다가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생겨도 보유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종목이에요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. 예, 방산주인데요.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. 29,950원입니다. 현재 가격이 29,950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은 27,000원 잡으시면은 큰 무리수는 없다.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뭐 지금 뭐 전고점이 44,800원인데 한 42,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평가입니다. 계속해서 지금 저평가 국면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그 시장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아무래도 실적이겠죠.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항공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포트폴리오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에서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시스템 부분에서는 인공위성 안테나라든가 에어택시 등 신사업 투자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또 한화 시스템의 지분 49%를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의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방산 쪽인데 디펜스라고 하죠. 예, 그래서 사우디 비호복합, 호주 K9과 레드백, 인도 비호복합 등 향후에 수주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좀그 인내심을 가지고 실적주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삼성물산입니다. 그러니까 곽영훈 부장의 스타일 아시겠죠? 이제 불안하지 않고 묵직하게 좀잘 끌고 갈수 있는 종목 위주로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.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이제 방산주, 항공 엔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포인트는 실적에 맞추셨습니다. 이제 가격 전략 앞서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. 지금 3만 원 지나가고 있는데 상단을 4만 2천 원까지 잡아주셨고요. 하단은 27,000원 짧게 잡아주셨습니다. 기록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. 자, 오늘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막판 전략까지 꽉 눌러서 담아 보겠습니다. 정희준 전문가님,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인이랑 기관은 다 물량 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. 누가 뭐래도 개인이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갈까요? 오늘 막판 전략 주세요.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간 12월에서 1월 달까지 상승한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레임덕
예, 그러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우상향 부분이 된 부분이 있고요.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치고 간다라고 하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추경이라든지 어떠한 정책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10일 이후로는 이제 대통령 그 선거 이슈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그래 그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곽 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처럼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제 상승 랠리를 타려고 하는 종목들 약간 선침의 개념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고 반대적으로 작년 9월달,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좀 급등한 종목들 200%, 300%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에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. 뭐 오늘도 지금 1조 3천억 가깝게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투심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예. 우리 시장의 단연 수급 주체를 하나 꼽자면 개인입니다. 요즘 개인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. 부장님 그런 관점에서 막판 전략 주신다면요? 네네. 그 상상 시장은 변동성이 있어야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야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게 되는 거죠. 예, 그리고 또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. 제가 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간다라고 스스로 반문했을 때 나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그 종목은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투자의 성과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어떤 투심에 대해서 아우르는 시간을 좀 갖는 기간으로 좀 생각하시고요. 차분하게 시장 관전하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난 급락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예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마이스탁 인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